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어브저버블이에요. 어브저버블을 보기 전에 먼저 이전에 봤던 우리 이트러블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러블은 이게 뭐라고 했었나요? 개달개달이라고 했었죠. 개달개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개달, 아우틀 개달이죠. 아우틀 개달. 그리고 이렇게 적어놔야겠네요. 그리고 이너 개달이 여기에 이너 개달이죠. 이너 개달. 개달 같은 경우에는 인풋 아규먼트가 없어요. 인풋 아규먼트가 없이 리턴 값이 있는 거예요. 리턴. 이게 리턴 오버 아웃 개달이죠. 이 부분이 리턴 오버 아웃 개달. 그리고 안에도 보면은 이 next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인풋은 없고 리턴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얘는 리턴 밸류 오버 이너 밸 이너 이너 뭐예요? 개달. 요런 구성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 밑에는 요것도 리턴 밸류입니다. 그죠? 요것도 마치 리턴 밸류라고 적어 놓으면 더 적절하겠죠. 요런 구조입니다. 구조 보이시죠? 이 구조와 그리고 요거는 조금 주스로 실어놔야지 출력이 분설로그 안 되겠죠.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새들새들입니다. 새들새들에서 어버저버블은 새들새들이에요. 이것이 아우틀새들. 아우틀새들을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인풋이 있어요. 인풋은 있는데 뭐가 없죠? 리턴이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은 요게 이너 세달입니다. 세달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뭐 이거는 이너 세달이 아니죠. 여기 이너 세달이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요 그냥 하나 셋 인터벌 하느라고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셋 인터벌은 이 뭐예요? 지금 우리 어브저버블하고는 딱히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지금 편의상 이렇게 셋 인터벌을 이용해서 어브저버블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거니까 요 부분 고려하지 마십시오. 셋 인터벌이나 클리어 인터벌이나.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어브저버블의 형태입니다. 요거랑 이전에 봤던 뭐죠? 개들개들 이트러블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둘 다 이트러블도 오브젝트이고 어버저버블도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오브젝트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둘 다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트러블 같은 경우는 심볼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어버저버블은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terate 메서드는 gather over iterate object. iterate 메서드는 gather over iterate object. iterate 하는 오브젝트의 gather였죠. 그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쭉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있죠. 요거는 뭐예요? 요걸 우리가 실행을 이걸 호출하게 되면은 뭘 리턴하게 되나요? 얘를 리턴해 주잖아요. 그죠? 요게 iterate 오브젝트입니다. 이걸 iterate 오브젝트. 만약 generat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generate 오브젝트가 리턴 되죠. generate가 결국 iterable이었잖아요. 그죠? 같은 거예요. 그런데 observable 같은 경우는 observable 메서드. observable 메서드가 observable 메서드 Observable Object의 Setter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 메서드들입니다. Observe Method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Observe Method는 요 Next와 Complete 요 두 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Observable Object는 Next Method를 Setter로 가지고 있어요. 요게 Setter이 Inner Setter이잖아요. Observable Object Observable Object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거죠. 여기 어버서블 오브젝트입니다. 어버서블 오브젝트.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next 메소드가 여기 있는 이 next 메소드. 그리고 complete 메소드도 있겠죠? next 메소드 and a complete method. 근데 이거는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서로가 그러니까 observable은 iterable은 gather이고 gather이고 observable은 settle인데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 개의 settle을 input으로 하고는 전체의 settle이죠. 전체가 하나의 settle이고 그 argument으로서 세 개의 settle이 input이 되는 거예요. 리턴 값은 없죠, 물론. 근데 세 번째 이게 보면 상당히 좀 특이하죠. 얘는 뭐예요? 아무것도 인풋도 없고 아웃풋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셋들은 아니에요. 인풋도 없고 아웃풋도 없으니까. 그리고 얘들은 셋들이 맞죠. 요 부분,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겁니다. 요게 요거죠. 이너 셋들이죠,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요 부분 에러는 지금 없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요 부분 있죠? 아무것도 인풋 받는 것도 없고 아웃풋 되는 것도 없는 거. 요게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얘는 인풋도 없잖아요. 얘는 인풋이 X가 있는데 얘는 없죠? 아웃풋도 없어요. 컴플릿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웃풋이 없잖아요. 이것도 아웃풋은 없어요. 둘 다 아웃풋은 없습니다. 그럼 컨솔 로그 X 이거는 뭐예요? 이거. 요거는 사이드 이펙트죠. 사이드 이펙트 리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is a side effect not return value. 사이드 이펙트와 리턴 밸류는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구분하시죠. 지금쯤은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쯤은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observable이에요. 그래서 observable이라고 해서 뭐 별 따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구조가 있는데 이전에 봤던 세들세들이 이전에 봤던 것들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세들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봤던 세들세들 같은 경우에는 이너 세들, 그래서 이게 아우터 세들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너 세들이잖아요. 이너 세들 이렇게 돼 있었죠.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요런 형식이에요. 요런 형식인데 요 이너 셋들의 증언하는 동작하는 메커니즘 이것과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것과 그리고 밑에 있는 요 구조를 보시면은 똑같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그죠? 이너 셋들 이것도 inner saddle 됐잖아요. 그리고 inner saddle의 코드는 observer 여기에 기술되어 있죠. 이전에 그 뭐 set10 같은 경우에는 console log로 썼지만 여기는 console log가 아닌 다른 우리가 규정한 코드를 쓰고 여기에 observer object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return을 할 수가 있습니다. return 값이 있는 거예요. 이 return 값은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set interval observer 해서 x 다음에 요만큼 되고 그런 다음에 return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outer return value of the outer setter이잖아요. 근데 원래 setter은 return value가 없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왜 return value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return value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걸 호출하는 그러니까 이 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하는 누군가가 있죠. 요 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을 누가 하나요? 여기서 adnam 서브스크라이브 호출할 때 요 아규먼트가 호출하죠. 이 아규먼트가 호출해서 이것을 unsubscribe를 다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ubscription object 이 subscription object에 unsubscribe로 호출하면 이게 clear-interval 그동안 이 데이터를 봤던 것들을 중단할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밑에는 이걸 두고
위에 것만 먼저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은 콘솔 로그 화면에 아드남 듀플리킷 돼 있네요. 위에 뭔가 있나요? 여기 있죠. 자, 요거 이트러블의 아드남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새들 어브저버블의 아드남 하고 이 두 개의 코드를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름을 같이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렇게 숫자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이트러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어브저버블 방식으로 숫자를 출력하는 것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남 콘솔로그 하면은 이렇게 40, 42, 44 시간을 두고 단 나왔죠. 마지막까지 그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브저버블 방식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럼 이 어브저버블 방식을 잠시 두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트러블 방식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이걸 다시 다 살려놔야겠군요. 살려놓고 이번에는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한 번에 다 나왔습니다. 40부터 42, 44, 46, 48까지 딱 나왔죠. 단은 따로 딱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40부터 48까지 있던 값들 숫자들을 출력을 하고 있죠. 콘솔로그 하고 있는데 이터러블 방식으로 하는 것과 그죠? 그리고 어버저버블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이건 이제 다시 지워놓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나요? 이것도 지워놓고 그리고 이것도 좀 잠시 지워놓겠습니다. 이 방식, 이트러블 방식으로 40부터 48을 출력하는 경우와 그리고 밑에 있는 어버저버블 방식 있죠? 이 방식으로 40에서 48까지를 출력하는 경우 방금 봤던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던져 제가 드리는 과제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죠. 이것은 잠시 다시 지워놓고 밑에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똑같은 아드남입니다. 아드남인데 이번에는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요. 그렇죠? 그리고 40부터 48까지 이 단위로 출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unsubscribe를 이렇게 set timeout에서 subscription의 unsubscribe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죠. 2.5초 뒤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40, 42 끝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할 수가 있는 데이터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거죠. 그죠? 요 기능을 추가함으로 해서 어버저버블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게 어버저버블이죠? 어버저버블이지만 어버저버블 becomes a hybrid입니다. hybrid of 뭐예요? saddle이 되는 거죠. 엄격한 세들은 아니에요. 왜냐니까 리턴 값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